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요좀얘좀 보실래요? 내가 얘가 지금 아또 오토바이 소리가 야 블루 다이아몬드 겹패춘이야. 흑진주 블루 다이아몬드 두 개 키우고 있는데 요 제가 콩분에다 요 삽목해놨는데 얘들이 꽃을 이렇게 앙증맞게 두 개가 나란히 피어 있네요. 너무 사랑스럽죠. 너무 작고 예쁜 몸에서 세상에 작고 여린 몸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줬네요.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조금 큰 분으로 옮겨주고 제가 집을 좀 집변은 그 준비를 지금 며칠 내내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을 마르지 않게 좀 큰 분으로 옮겨주고 어떻게 하면 얘들을 내가 갔다 올 동안 잘 지내고 있을까 열심히 궁리하고 동생 집으로 그냥 많이 엄청 많이 갖다 날라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꽃 키우면서 어디 외출하거나 2-3일 집 비우려고 하면 마음이 너무 쓰이죠.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랍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여기저기 조금 또 허점은 없는가 또 살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네요. 오늘 꽃이 또 이렇게 조금 더 벌어졌네요. 너무 통실하니 귀엽고 예쁘죠. 이 추자도 사랑스도 꽃을 아주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. 벌레 잡이 재밌고 꽃이 참 오래 가요. 또 밑에 또 꽃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죠. 옆에도 올라오네요. 제가 살아있는 이 끼에다가 심어뒀는데 무사히 잘 지내는 것 같죠? 여러분도 이제 안심이 조금 되시죠? 여기도 똑같이 살아있는 이 끼예요. 근데 이 아이들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. 참 이꼬지가 안 된다 했더니 이 아이가 조금 이꼬지 기미가 보이죠? 이꼬지 기미가 여기 딱 보이네요. 여기 앞쪽에 다른 아이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작은 산모기들 조금 물받침을 해줘야 되나 미리 옮겨줘야 되나 분업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면서 아이들 살펴보고 있네요. 이 야이는 제가 15분에다가 넉넉한 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습니다.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물받침 하나쯤은 이렇게 받쳐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꽃이 한창 피고 있었어요. 골든 애니버셔리입니다. 꽃인심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자랑했죠. 요 꽃대 또 이렇게 올려주네요. 캔디 플라워에는 꽃을 굉장히 오래 봐가지고 제가 갔다 오면은 꽃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또 꽃이 지고 나면 제가 싹 또 자르고 좀 정리를 좀 해줄 생각이라 물받침만 해주고 갈 생각이고요. 요 아이는 총체입니다. 총체가 첫 꽃인데도 굉장히 꽃이 조금 탐스럽게 피워주고 있네요. 시디루나라는 아이인데요. 꽃이 엄청 여리여리하죠. 또 몸도 아직 다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옆에 또 꽃을 또 이렇게 올려주네요. 이 꽃은 이제 떼줘야 될 것 같아요. 꽃도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. 정말 오래 갔어요. 오래 피워주고 있었거든요. 잘라줄게요. 이 아이가 조금 더 빨리 피워주겠죠. 힘을 받겠죠. 멀티볼륨 카풀이 이 꽃 색감이 너무 사랑스러워요. 어쩜 이렇게 화사한지. 또 아직 완전 성체가 아닌데 이렇게 꽃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네요. 이 아이가 정말 이 아이 1호가 몸체도 크고 꽃볼도 엄청 많이 올려주고 해서 이 아이는 조금 넉넉한 저면관수통을 달아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꽃색이 이렇습니다. 신기하죠? 진한 것과 연한 것 이렇게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? 송살구 정말 복실복실하죠. 복실복실. 이 버뮤다 로즈가 아주 한창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진짜 최강 핑크 라인입니다. 연한 핑크가 이렇게 배색이 되는지
아, 자연의 위대함입니다, 진짜. 이 아이도 조금 더큰 분에 옮겨줘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랜디제라늄 키우시려면 이 캔디플라워를 키우세요. 이 아이는 정말 추천할 만하고, 또 꽃을 이렇게 봄에 한번 피는 아이지만 이렇게 꽃을 굉장히 오래 피워주고 있어요. 빨리 떨어지지가 않아요. 옆에 한쪽에 떨어지는가 하면 또 옆에서 꽃멍울이들 보이죠? 꽃. 이렇게 계속 피워주니까 꽃이 한동안 계속 있어주네요. 그러니까 베란다가 너무 화사하니 이 아이가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쁘죠?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또더 예뻐 보이네요. 이 분이 지금 14호? 16호인가? 그런데 꽉 차가지고 또 물을 열심히 날마다 챙겨주고 있습니다. 꽃필 때는 물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여러분들도 잘 챙겨주세요. 그래서 하지만 꽃볼이 이렇게 팡팡 터트려준답니다. 원래 제가 이 삭소름, 겨울에 삭소름을 거의 꽃을 뭐 한두 개 보고 못 봤어요. 근데 요즘 이제 힘을 내고 있어요. 이제 꽃대 여기 올리는 거 보이시죠? 꽃대를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. 겨울에 너무 힘들었나 봐요. 추워가지고. 요 선인장도 얌체 같은 꽃핀을 이렇게 꽂았어요. 몇개 피네요. 저희 집 미스 코리아 쭉쭉빵빵. 왜목대 보시나요? 키가 60cm도 넘는다는 롱다리. 예쁘죠? 꽃볼도 두개 그냥 가지런히 달고 그냥. 꽃 색감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. 이 아이는 삽목도 잘 되고 해서 제가 또 삽목해서 나눔도 하고 했었는데요. 또 이렇게 여러 같은 아이가 몇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보내줄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. 이번 주에는 그래도 다음 주에나 한번 원하시는 분 있으면 보내드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아이비 제라늄도 꽃뿌리를 점점 조금씩 더 키워가는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꽃뿌리를 좀 작게 올린다 싶더니 꽃뿌리를 계속 올리면서 꽃뿌리를 점점 더 몸이 커지면서 그러는 거겠죠. 몸이 성장할 만큼 성장해야지만 꽃볼도 크고 예쁘게 올려주겠죠. 아, 그리고 요 아이 꽃대는 누구일까요? 짜잔, 오늘 두 개가 꽃게 세 개가 피어졌네요. 오, 이 아이 베풍등입니다, 베풍등. 아, 꽃 색감 너무 사랑스럽죠? 이렇게 밑에서 쭉 올라와서 건조대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.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색감 참 예뻐요, 정말. 꽃 맺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이 아이가 오늘 햇빛이 짜얀하니까 꽃을 활짝 피워줬네요. 얘가 진딧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퐁퐁 물을 스프레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저의 베란다의 명약은 퐁퐁 물입니다. 진딧물도 깍지도 다 퐁퐁 물 하나로 해결합니다. 이 아이는 키가 잘 크기 때문에 순짓기 해가면서 이제 더 이상 키안 키우려고 여기에 건조대 키만큼만 키우고 순짓기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새순이 송송 나오고 있죠. 아, 그리고 우리 구문초 꽃을 또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꽃대를 얼마나 여러 개 올려줬는지. 제가 이 향기를, 이거 제가 자주 만지거든요.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. 이 색감도, 꽃 색감도 꽃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예뻐요. 사랑스럽죠. 꽃대가 몇개 올라왔는지 뭘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 보세요. 여기.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도 올라오고, 여기 밑에 또 올라오고. 언제 꽃 보여주나 지금 기다리고 있었더니 세상에 꽃을 이렇게 꽃대를 밑에 여기 또 있어요. 또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. 제가 순짓기를 많이 해서 키워서 꽃대를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. 제가 특히 이 아이가 굉장히 웃자라기를 잘 하더라고요. 다른 분들 키우는 거 봤을 때 키다리로 많이 키우셨던데 저는. 그래서 햇빛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순짓기도 자주 해서 지금 아주 빵빵합니다. 옷자랍니다. 그러면 찾아볼 수 없고요. 향기가 지금 진짜 이 향기가 너무 좋아요.
키워보신 분들은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정말 향기가 좋아요. 박하 향기? 약간 그런 느낌의 향기인데요. 참 좋습니다. 여러분들 순둥하기도 하고 해서 요거는 한번 키워볼 만한 아이가 아닌가. 더군다나 또 벌레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기랍니다. 이 향기가 사람은 좋아하는데 모기가 싫어하는 향기. 그래서 벌레 깊이 식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정말 너무 순둥하고 예쁩니다. 지금 웃자란 아이들은 잎이 막 길쭉길쭉 하거든요. 지금 길쭉한 잎이 없죠. 다 짱짱합니다. 아주. 아, 그리고 요 레위시아를 또 보여드려야 되는데, 이 레위시아가 작년에 죽을 것 같이 막 힘들어 하더니, 그래서 제가 화분갈이를 해서 햇빛 많이 보여줬더니 지금 이렇게 색감, 쨍한 색감, 밝은 색감을 핀지가 한참 됐어요. 근데 계속 안 지고 버티고 있네요. 꽃술도 너무 사랑스럽죠.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. 별의 눈물꽃이 굉장히 오래가고 있습니다. 밑에 또 새 꽃대가 피우지 못한 꽃들이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햇빛 쨍하니까 이렇게 활짝 웃어줍니다. 여러분들도 햇빛 쨍한 만큼 봄날도 봄날의 하루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